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편입 기출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리뷰 영상으로 참고할 때는 배속을 조율해서 여러분이 편한 부분으로 조율해서 들어주시고, 기출분석의 기준은 동국대에서 편입학 필기고사 전형을 반영하기 시작했던 2021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최근 3개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먼저 어휘와 논리의 단어의 수준은 파트 1 정도만 소화하더라도 단어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의 주름을 유지하게 될이 수능 5대 문법에서 전반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 입실 전에는 반드시 수능 5대 문법을 검토하고 입실하여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만일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학교가 하루에 두개 학교가 겹치는 경우라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겹쳤을 때두 학교 모두 수능 5대 문법에 관련해서 이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학교이다라고 전제를 둔다면 오전에 A 학교를 입실하기 전 우선 수능 5대 문법을 검토하고 또 오후에 B 학교를 입실하기 전에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이미 A 학교를 위해서 수능 5대 문법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오후에 B 학교를 볼 때는 여러분이 평소 어느 부분에 취약했는지를 파악해 두고 해당 부분만을 2차적으로 보충해 주고 입실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법이 취약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험 직전에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취약했는지를 파악해 두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더 봐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그 유형이 나왔을 때 정답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논리는 단문과 중장문이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주로 한양대, 성균관대와 결을 같이 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는 있는데 이 장문 논리에서는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필기 시험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서 독해 해소의 심리적 압박감을 낮추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해 같은 경우에는 편입 시험을 도입한 지 3년 차가 되었는데 문제 나온 문제를 출제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판단이 섭니다. 다르게 보면은 동국대학교라는 이 타이틀에 비해서는 그에 걸맞은 난이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능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 수능이 어렵다면 더 어렵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독해 기준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나름 열심히 출제하려 또 했다가, 이 제출기한의 압박감에 밀려서, 전형적인 문제 유형으로 통일해서 출제한 정도로 볼수 있겠고, 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추후 동국대학교는 앞으로의 난도에 그치지 않고 충분히 난도를 높일 여지가 있고 또 맥락의 경우에는 성균관대와 한국외대와의 맥을 같이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스테인 같은 서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서스테인으로 2번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 같은 게 Aptly라는 단어가 또 적절하게라는 의미이죠. 적절하게라는 의미로서는 properly 정답 D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휘는 굳이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유형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단어와 뜻만 매칭하고 고르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Frog 요 단어가 이제 학생들이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동사로 봤을 때는 up과 어울려서 뭐뭐를 활기차게 만들다 이런 의미지만 명사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혜택, 그러니까 혜택 중에서도 비금전적인 혜택을 이야기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검색하다 보면은 특전이라고 나올 거예요. 특전. 그래서 정답은 benefit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한다면 B번을 이제 요 3번 문제를 B번을 고르지 못하고 틀릴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단어를 모르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논리로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4번 같은 경우, expensive 같은 경우는, 우리 voluminous, 부피가 큰, 아주
큰, 이런 의미로서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휘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5번, 이제 문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부터 2번까지 우선은 수능 5대 문법이 있나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A번 같은 경우에 had set for 이라고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것중 하나가, 일단은 제가 대과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고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대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고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64주년 기념 행사인데 1월 3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준비를 하는 건가요? 얘가 준비가 되는 건가요? 준비가 되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had been set 이렇게 고쳤어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A번인 거죠. 자, 정답에 관한 근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set for 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자, 이 단어가 뭐뭐의 준비를 하다 뜻입니다. set for 의미가 어떤 뜻이다? 이 단어 자체가 set for 뭐뭐의 준비를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는, 자, 해석을 했을 때는, 누가? 여기 보시면, 이 기념행사라는 부분 자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는 대상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A번은 had been set, 수동태로 고쳐야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제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B번은 will이라는 미래형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만 보면 되겠고, 10번 같은 경우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 그냥 밑줄 그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로서 쓸수 있겠고, 2번에 read to 뭐뭐를 이끌다 이런 표현이고, 우리가 현재 완료로 쓰일 때는 여러분이 신경 쓰고자 한다면은 시점 부사구가 있는지 정도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수능 5대 문법을 한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번부터 일단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완료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A번에 관련된 논점을 출제하려면 물론 시제를 출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점 부사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has been 사이에 부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는 has been 사이에 부사는 나올 수 있지만 형용사는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닐까. 자, 그다음 B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동사가 누구예요? 이 부분에서 동사가 누구죠? 동사. 자, 우리 여기서 동사로 본다면은 여기 비동사가 이 문장의 동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harvest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역할이 되는 거예요? PP로서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식 받는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목적어가 있으면 현재 분사, 목적어가 없으면 과거 분사, 이렇게 바꾸기를 했었죠. 자,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은 이 동사가 과거 분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목적 보호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동사구의 성질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오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B번은 우리가 이런 자원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수확하는 게 아니라 수확하게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B번도 맞고, 자, fur trade는 그냥 밑줄 그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을 보시면, 자, 지중해는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자, 상대적으로 작으면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끝내면 안 되는 게, 자, 첫 번째 근거로서, 상대적으로 작은이라고 했을 때,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앞에 어라는 부분은 우리가 관사이지만 더 크게 본다면 한정사죠. 한정사는 누구를 한정 짓는 거예요? 바로 명사를 한정 짓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명사 사이에 implying, ing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얘는 분사로서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나왔던 거죠. 자, 바다는 자기가 둘러싸는 주체입니까? 아니면 바다는 둘러싸이게 되는 대상입니까? 상대적으로 자꾸 둘러싸인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몇 번을? 6번의 경우에는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하이와 하리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분사를 물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은 5번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를 물어봤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분사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디 부분에 정답이 도출이 되는지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7번. reading cause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둘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INGPP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를 구분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유형이 당연히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reading이라는 것은요, 지금처럼 앞에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전치 수식을 할 때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분이 아니라 이 자체가, 누가 reading이라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라는 의미로서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reading이 누구를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경우 단일 형용사를 묻는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reading cause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또는 주요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는 read가 맞냐, reading이 맞냐, 이 차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경우에 read cause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 됩니다. 우리 read라는 부분은 오히려 분사 구문의 계속적 용법으로서 reading이냐, read냐, 이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에서는 read냐, reading이냐를 차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에 관련해서 reading이라는 형용사에 관련해서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번은 맞고, 자, B번에 우리 half라는 단어는 부정 형용사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지만 부정 대명사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half는 전치 한정사로서도 역할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half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문법적으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고 있었던 문제인데, 자, 지금 10번을 보게 되면은 only a quarter of them 이라고 했을 때 우리 부분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대명사로서 취급을 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은 우리 부분사 또는 부정대명사와 같은 부분은 수일치를 맞출 때 어디에 맞추어야 한다. 우리 규칙적으로 이제 수일치를 맞췄을 때는 어디에다가 of them 여기서 수일치를 맞추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of them.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10번에 has가 아니라 have로 고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만 우리가 이 이제 기출문서과 별개로 문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을 한 가지 본다면, 자,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부정대명사 파트에서 모든 부분이 오브 뒤에 목적어에서 수일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it라든지 또는 one이라든지 either과 neither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원과 또는 each, either 이 부분에 수일치를 맞춘다. 그래서 유의사항으로는 어떤 부분? 이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most가 나오든 some이 나오든 any가 나오든 지금처럼 부분사가 나오든 전체적으로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일치를 맞추는 게 맞으나 세 가지 같은 경우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D번 같은 경우에는 분사 구문의 계속적 용법을 묻고 있는 거고요. 우리 other이라는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라는 품사밖에 없죠. 다시 한번, 2번에 other이라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
형용사라는 품사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other이라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형용사로서 특히나 우리 정확하게는 그냥 형사가 아니라 부정 형용사만 품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3대 요소. 제가 얘는 우리 7번 필기인데 8번에다가 하겠습니다. 자리가 좀 부족한 관계로. 자, 우리 부정 형용사만 이 품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10초의 정도를 이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 부정 형용사로서 품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3대 요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 형용사의 이 품사를 가지고 있는 요소, 우리 위에 있는 other, every, no. 자, 이 친구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부정 대명사로서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other of라든지 every of라든지 no of 이런 건안 나오겠지만 every of나 other of는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만 이 품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요소는 이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formal 같은 경우는 우리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formal과 letter라는 부분, 전자와 후자가 그러니까 대상이 두 개를 전제로 두는 게 바로 formal입니다. 다시 한번 formal이라는 거는요, 대상이 두 개를 전제로 두었을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해주기 위한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대상이 세 개이거나 그러면은 나올 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with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with는 사실 누구와의 관계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때 with 같은 경우는 철주의 A with B죠. 다시 한번 얘는 뭐다? 철주의 A with B. 우리가 칭찬 비난 감사 중에서 accuse A of B도 있지만 철주의 A with B도 있죠. 다시 한번 accuse A of B도 있지만 철주의 A with B도 있죠. 칭찬 비난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봤었던 거고요. 자, 지금 이 글의 동사가 누구였어요? try to. 다시 한번 try to 였었기 때문에 누가 based on이라는 부분이 과거분사로서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be based on 어디 어디에 기반을 두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분사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일단 D번을 넘어서 우리 like 같은 경우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로서도 쓰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정답은 일단 몇 번이었다? 사실 정답은 D번이었는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 사형식이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give 같은 경우에는 몇 형식입니까? 사형식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본은 사형식이기 때문에 누구와 누가 필요해요? 여기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to를 삭제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D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어형을 물어봤었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5번에서 8번까지 이렇게 문제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은 수동태라든지 분사라든지 그리고 수일치, 동사의 어형, 정확하게 수능 5대 문법에 관련해서만 출제를 했고 이거는 이제 2024 대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의 당분간의 트렌드는 수능 5대 문법에 줄을 이룰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독해라든지 논리에서 난이도적인 측면을 조금 더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부분을 사전에 숙지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에서 16번까지 이제 논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같은 경우에 우리 항상 가장 기본은 선택지를 확인하는 게 1번입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기 전에 우리가 빈칸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눈에 띄는 기준점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기준점으로 저에게 눈에 띄었었던 부분은 엔드가 눈에 띄어서요. 엔드가.
자, 그래서 그 누설이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은 모나코에 있는 이 비밀 자산과 연관시켰대요. 자, 그러면 이 비밀 자산이라는 부분을 연관시켰을 때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순접이죠. 자, 체코 총리인 안드레이 바비스는 뭐를?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두 개의 빌라를 구입하는 데 사용이 되었었던 역외 투자 회사에 관련해서 빈칸하는 거를 실패했대요. 자, 지금 그 누설이라는 게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런 비밀 자산을 연관시켰다면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가 역외 투자 회사를 비밀레알라 했는데 결국에 뭐 있다? 우리 누설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봐야 되겠죠? 왜? 여기 주체가 누구니까? 누설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체코에 있었던 바비스라는 총리도 결국에는 역외 투자 회사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그거에 관련된 동사가 fail to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흐름만 이어줄 수 있는 동사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declare 정도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외 투자를 하질 못했다라고 볼수 있죠. 정답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논리로 생각을 했을 텐데, 자, 제가 지금 문법이라고 적어 두었죠. 자, 왜냐? 지금 제가 이제 딱 선택지를 보다가 눈에 띄었었던 게 가장 먼저 뭐였냐면은 the first 명사였어요. The first 명사. 그 다음에 지금 뒤를 보시면 after부터 끝까지. 결국에 뭐에 관련되었어요? 이거는 부사절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일단 능동이 와야 됩니까? 수동이 와야 됩니까? 수동이 와야 되겠죠. 다만, 더 서수, 더 최상급 또는 더 제한 한정어구 같은 요소가 나왔을 때는 부정사와 어울리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To be published 이렇게 되겠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법 문제라고 생각을 못 했었다면 아마 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뭐를 출제하는 건지 의도가 파악이 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빈칸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다? 자, 빈칸이 지금 거의 하단부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가장 상단에 있는 Before the Freedom of Information Row 이렇게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서 보는 행동은 삼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빈칸을 기준점으로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여러분이 이 since then, 그러고 나서 이런 큰 덩어리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since then, 그러고 나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읽는 게좀 불안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비스, 전문가부터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독해 논리의 항상 공통점이죠. 전문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전문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약 조절을 해본다면 어디는 눈에서 속어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은 눈에서 속어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가에 따르면 전문가에 따르면 비밀이라는 게이 1843년 우편 스파이 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정부 이런 장관들이 비난을 받았어요. 이탈리아 망명자들의 편지를 열어주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비난을 받았어. 자, 여기서 이탈리아 망명자의 편지라는 것 자체가 부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알려준 거야, 사람들에게. 이런 이탈리아 망명자들의 편지를 대중들에게 알려준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 알려준 부분에서 뭘 받은 거야?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순접이죠? 다시 한번더또 말합니다. 전문가가 말하기를 순접으로 이어주죠?
자, 그 의회 구성원. 자, 그러면 의회 구성원이라는 대상은 지금 동일하게 또 나와 있죠. 그죠? 의회 구성원은 본질적으로 태도를 가게 돼요. We will only release information. 우리는 오로지 정보만을 열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봐야지. 우리는 논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분명히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받았어? 이 사람들은 공개를 했더니 오히려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왜 공개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해서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에 관련돼서만 이제 공개를 할 거야? 적어도 not were accused of.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 잘못 썼네요.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not accused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적어도 이들은 비난받지 않아야만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There was 이것이 비공개의 기본 정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비난받지 않을 정도 이하만 해. 그러면 A번. 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그렇게만 해야 돼. 그러면은 공개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봤어요. 자, B번. 대중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어. 자, 그렇게 요구했다가 공개를 하면 비난받을 수 있잖아. 10번. 혜택이 그런 부담보다 높아서 그게 아니지. 우린 지금 이게 혜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논점이 아니에요. 자, 뒤번에 투명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때. 아니죠. 이게 지금 투명성에 관련된 글이 아니란 말이지. 이번에 자원으로 하여금 점점 많은 그 요구를 처리하도록 하게 한다면 이게 지금 뭔가를 더 처리하다 안 하다의 논점이 아니에요.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공개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의무가 들어가는 have to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A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는 절대로 빈칸이 하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단부터 가르는 습관이 있었다면 그거는 고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동국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중장문 논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빈칸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을 것. 자, 1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12번도 마찬가지죠. 지금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장 위에 넷플릭스에 따르면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빈칸을 기준점으로 가장 크게 보이는 눈을 크게 뜨면 누가 보여요? 저는 여기 한국의 드라마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뭐 girl이라는 단어가 뭐 피투성이 의막 이런 뜻이지만 모른다고 해도 한국의 드라마가 돈이 부족한 돈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contestant 참여자들로 하여금 전화를 걸라고 초대받고 있는 걸 봤다는 거야. 게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뭐를 위한? 돈을 위한. 자, 여성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성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여성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뭐 해야 돼? 지워야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전화가, the number, 전화가 실제로 그녀의 핸드폰이 울린다는 거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and 그래서, 플레이하는 요구를 빈칸한대요.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전화가 계속 울린다라고 하는 거. 그녀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일단은 공통된 걸 잡으면은 참여하라는 부분들. 자, 참여하라는 부분들. 이건 그대로 있죠. 그리고, 전화라고 하는 거, 그녀 핸드폰에 계속해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여기 나오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디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플레이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A번 inundated with 이 단어가 뭐예요? 넘치다지.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요구가 넘치다. 계속해서 전화가 울리다. 이거를 다르게 쓴 거죠. 그래서 정답이 A번인 거예요. 자, B번에 이게 지금 기다린다든지 다양한 거를 뭐 기다린다든지 이건 아니고, 자, C번과 D번과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자, 지금 이 주체는 그녀입니다. 넷플릭스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C번에서 2번까지는 넷플릭스를 참여 주체로 넣었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정도로 갈수 있어야 되겠죠? 자, 13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문장에서 누가 나왔어요? 얼도가 나왔네. 얼도가. 자, 이러한 것이 수세기 전에 분리되었더라도. 자, 그러면 그들은 빈칸이다. 자, 지금 보시면 대상이 어때요?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 빈칸의 값에는 결국에 누가 들어가야 돼? Although로 대조이기 때문에 not separate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뭐 그들 모두 동물의 혈통으로부터 물려받았대요. 그들 모두라는 이미 입장 자체가 뭐예요? 두 요소를 합쳤죠. 그두 요소가 혈통으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거는 결국에 같다라는 논리죠. Not separate에 관련된 논리라는 소리죠. 됐습니까? 또 하나, 보스라는 의미를 하는 순간, 같은 혈통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순간, 구체적 진술에도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결국 빈칸은 not separated가 되겠죠. 그거에 관련된 값들은 우리가 같은 연령대에 살았다 이런 게 아니죠. 같은 연령대에 다른 게 아니라, 뭐다? not separated는 같은이란 의미잖아요. 연령대 살 때가 아니라 무엇으로? 공통점이 있다가 not separate가 되겠죠.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으로. 자, 14번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빈칸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큼지막한 기준점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에게 눈에 크게 띄는 거는 뭐 여기에 people 정도 또는 she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한쉬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정신장애가 있지만, 깊이 있게 용어의 스티그마, 그 치명적인 오점에 관해서 분노해야 돼요. People hear it and think.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Violent, 또 비도덕적이야, 또는 비위생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그룹이었는데, 그 연관성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by 빈칸함으로써.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그 아이디어가 뭐예요? 이거죠. 이렇게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은 다시 받아와야죠. 그 용어를, 정신분열증이란 용어를 다소 덜 무섭고 더 묘사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대체하였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체하였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체하였다라고 했을 때, 자, A번. 이게 지금 설립하는 거 아니죠? 자금을 대는 것도 아닙니다. 일깨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진단을 하는 것도 아니죠. replacing의 동의어로서 changing. 질병의 이름을 변화시킴으로써 replacing 함으로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5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도 마찬가지로 빈칸의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자, 빈칸의 기준점에서 여러분 큼지막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눈에 띌까요? 여기 보시면 to some people. 여기가 눈에 띕니까? 자, 아프리카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신생아가 킨투라는 거래요. 즉 사물입니다. 뭐가 아니라 무투가 아니라 무투는 사람이래요. 자, 지금 이미
흑백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흑백 논리로서 B, not A를 쓰고 있죠. 자, 그다음 보세요. It is only by blank that. 자, 강조 구문이라는 거 혹시 느껴집니까? 강조 구문이라는 거 느껴집니까? 자, 아이들은 인간이 됐어요. 자, 지금 처음에 신생아는 킨투였는데 무투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인간이 되었대요. 빈칸함으로써. 그럼 우리는 결국에 뭘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될수 있는가? 요것만 찾으면 될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은 무투가 될수 있는가? 자, 우리의 인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언어의 본질을. 그리고 그 언어의 본질이 인간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결국 뭐 함으로써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여야 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쪽 긋겠습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아이가 뭐가 된다? 인간이 된다. 이게 인간을 만들어준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언어를 배워야 하더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B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을 기준으로 한번 더 보게 되면은, 큼지막한 거를 한번 볼 때, 눈에 띄는 요소가, 예를 들면은, 요 정도가 있겠죠.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얘네들과 같대. 근데 걔네들은 달아나도록 도와준 거야. 이런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따라서. 그곳은 일어났다는 거지. 빈칸으로. 이런 이제 순찰대원이라든지, 방국을 피하기 위해서. 자, 중요한 건, 벗이죠. 중요한 건 but이죠, but. 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접근 방법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낮에 도망을 갔어요. 다시 한번, 그들은 언제 도망을 갔어? 낮에 도망갔어. 자, 그 다음에 여기 talk of place. 그러면 여기 빈칸의 경우에는 낮과 반대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하겠죠. 낮과 반대될 수 있는 단어의 경우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밤이 되겠죠. 정답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논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논리가 종작문 논리로서 출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난이도가 뭐 그렇게 지엽적이고 못풀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작문 논리에서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말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라든지 한양대 논리를 추가적으로 연습을 한다면 동국대학교 논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7번에서 40번까지 한번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17에서 19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동의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 글의 속담이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글의 속담이라는 것은 글의 주제를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번에서 다음 중 어떤 속담을 추론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 속담이라는 것은 글의 주제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글의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자, 문단의 개수는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동의어 문제 같은 경우가 첫 번째 문단에 밑줄 이해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문단 또는 두 번째 문단의 상단까지를 기준점으로 잡아주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하나만 더. 지금 18번에 we can warrior 라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we can warrior. targeting. 내용 일치이지만 우리가 다르게 보면은 내용 이해라고도 볼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we can warrior 같은 경우처럼 내용 이해는 어떤 걸 제시해 줄수 있다? 중심, 소재를 제시해 줄수 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이렇게 특정 대상을 언급하는 내용 이해 유형은 중심 소재 또는 해당 소재의 내용이 많음을 지시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특정 대상을 언급하는 이제 내용 이해 유형 같은 경우는 뭐 글의 중심 소재라든지
아니면 해당 소재의 내용이 많음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특히나 성균관대는 이런 내용 이해 유형은 우리 중심 소재 역할을 담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동국대학교도 이 중심 소재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소재는 We can worry 정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2차적으로 B가 될 내용, 그러니까 중심 문장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knucklehead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 단어가 이제 바보, 뭐 멍청이 뭐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덤벨이라는 단어가 아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보 멍청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가 설명하였습니다. 자, 늘 이야기하지만 전문가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We can worry, 중심 소재가 나왔네요. 다소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를 일단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전문가는 그 용어를 개인을 위해서 썼대요. 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자, 아, we can warrior는 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네. 그죠? 특히나 we can pick up game에서. 자, 그들은 경고를 받았어요. 이런 이제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근육의 계통에 대해서. 또는 더 나쁘게는 이게 뭐와 유사하다? 심장질환과 유사하대요. 어떤 사람들, 때때로 눈에 삽질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통받는 그거가 유사하대요.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내용 일치가 있기 때문에 근거 기반형으로 잡았을 때는 akin to, 유사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원급 비교로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비교 대상 일치로서도 볼수 있기 때문에 akin to, 근거 기반형이지 않을까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 can worry는 다소 A번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부정적인 것까지는 여러분이 어감을 잡을 수 있었다. 자, 근데 but no more, but no more, but no more. 그러나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하고 역점을 꺾으면서 또 말하죠. 연구에 따르면 연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다? 사실은 얘는 이점이 있는 거야. 사실은 이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용의 전개가 어떻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바뀌었죠. 그럼 완벽하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면 두 번째 문단의 일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Does who? 자,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을 하는 사람이 30%가량의 낮은 사망률을 갖고 있습니다. Then,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 이미 비교급 비교를 통해서 나오면서 뭐가 적다? 30%의 사망률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는 We can worry는 긍정적으로 결국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글을 읽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우리 절대 다 읽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점을 잡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글의 맥락이 지금 도입부 반전으로 사실상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뀌었었던 부분이 두 번째 문단에서 확실하게 바뀌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두 번째 문단 시작 부분 이미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는 게 가장 완벽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번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18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전문가가 여전히 부정 아니죠. 스틸, 틀렸죠. 자, 우리가 제가 정말 요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게 있는데 이거 내용 일치에서 정말 정말 중요해라고 강조했던 부분을 읽거든요. 그중 하나가 뭐예요? 바로 still이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여전히 결코 뭐뭐가 아닌 never, all, always 이런 건 피해야죠. 그죠? 자, B번에 그들은 이름을 얻었는데 규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근육에 어떤 부상이 가진다 또는 심각한 건강 문제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경고를 받았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출제가 된것 같아요? Akin to, Akin to 여기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었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0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사망률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였다? 감소하더라.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충분히 정답은 4번이라는 거를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더 높은 사망률이 아니라 더 낮은 사망률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 글에 속담으로 적절한 걸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배우는 속담에 관련돼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공지를 해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막 외우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담이라는 거는 배우면서,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그거를 숙지를 해두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미 숙지된 부분과 별개로 조금만 더 보충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 속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막 시간을 들여서 하루에 20개, 30개 외우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속담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부분 계속해서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일단 A번.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손 안에 한 마리가 수풀 속에 두 마리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뭐 얻을지 안 얻을지도 모르는 것보다 낫다. 이미 갖고 있는 게 낫다. 뭐왜 나온지 모르겠고. B번에 Don't throw your egg in one basket. 자, 내 모든 날가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 거의 뭐 투자 격언으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매수할 때, 주가를 이제 매수할 때 올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만 세우고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아라. 분산 투자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10번. 정답은 쉽게 나왔죠. Anything is better than nothing.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 그렇죠? 정답은 10번이고. 그 다음에 4번, haste make waste.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죠? 서두르는 건 낭비를 만든다. 서둘러서 하지 말라. 침착하게 해라.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돈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정답 10번 정도로 볼수 있겠고, 자, 20번에서 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20번의 내용 이해와 21번의 내용 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단의 개수는 몇 개였어요? 총 4개의 문단이었어요. 자, 우리가 글의 기준점을 잡을 때는 20번 문제를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첫 번째였습니다, 원래는. 자, 지금 보시면 20번에서 프랑스 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논의에 관련해서 중단을 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내용 이해에서 프랑스 의회가 코로나 논의를 중단한 이유까지 읽고 내용 일치 순으로 접근을 해야 됐었죠. 그런데 만약에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때 뭘 하면 된다? 그때 스캐닝 리딩을 하면 되더라.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상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용 이해에 관련된 정답의 근거가 너무 쉽게 나와서 저는 두 번째 문단까지 읽고 스캐닝 리딩으로 전환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에 관한 근거가 너무 쉽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기준점을 그러면 잃게 되잖아요. 그렇게 잃게 돼버리면 그때 문단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설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마크롱이 한 발언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Pass off가 이게 원래 뜻이 꺼져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Pass off란 뜻이요. 원래 꺼져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 교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열받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irritate의 동의어로서 여러분 아마 외우게 되는데 정확한 뜻은 꺼져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큰따옴표를 썼던 이유도 특별하게 뭐 엄청난 내면적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꺼져라는 이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쓰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사람들을 이제 짜증나게 하려고 했던 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자, 그래서 20번에
제가 일단 넘기지 않겠지만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택지 한번 보시겠어요? 야당 이제 입법 안자들이 마크롱의 코멘트에 관해서 이제 화가 나더라. 정답은 2번이죠. 정답은 일단 쉽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4번 선택지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4번을 이제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4번이 아닌지는 잠시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달에 대통령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가 출마할 예정이래요. 예상이 된다는 거지. 그럼 마크롱이 계산을 해왔어요. 충분한 사람들은 지금 백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지. 백신 안 받은 사람들에게. 그의 코멘트는 go down well, go down well, 어디 어디에 잘 먹히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이라는 뜻이 뭐다? go down well, 어디 어디에 잘 먹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잘 먹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but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정답에 관한 근거가 너무 쉽게 도출이 되게 되면은 문단을 기준으로 한 2분의 1 또는 3분의 2 이게 기준점이 되면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준점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가 지문의 문단을 기점으로 잡는 것이고 만약에 문단이 하나인 경우라면은 큼직큼직큼직한 요소를 기준점으로 잡는 게 맞겠죠? 자,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에서 비난을 받아요. 야당 의원들로부터. 그 의원들은 논의를 중단을 했다는 거야, 강제적으로. 새로운 이런 제약에 대해서. 그 초안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자, 의무적으로 하는 거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의 증거를 보여주어라. 레스토랑과 시네마를 들어가고 또는 열차를 타려면 그런 거 보여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지금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 얼쏘, 열거네요. 우리 열거라는 포인트가 나오면 시험에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쏘와 대절까지 보시면, 쏘대절. 결과 부사점수다.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다. 마크롱은 이야기했다.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 무책임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가 그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백신을 받게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무책임한 사람들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 비난이 됐다는 거야. 야당으로부터.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자, 20번.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그런데 D번을 아는 친구들이 있다 그랬죠? 자, 마크롱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받게 하길 원하다. 맞아요. 맞는데 그 멘트라는 부분은 여기 코멘트 안에 포괄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D번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 D번에 관한 내용 자체가 어디에? 여기 코멘트에 들어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B번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B번에 이미 포괄이 되어 있기 때문에 B번이 더 많은 걸 나오고 있죠. 입법안자들은 화가 나 있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B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1번. 자, 마크롱은 재선을 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번에 마크롱에 따르면 백신 받는 사람들이 화가 났대요. 뭐 때문에? 동료 시민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백신을 안 받아왔던 거야. 그렇죠? 자, C번. 이 법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 백신 증명서를 보여주길 강요할 것이야.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거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글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법안은, 자, 여기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보시면, 초안은 의무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 will,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동국대학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선택지가 만들어지면 엄청 많이 틀릴 거거든. 자,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예정돼 있는 거예요? 예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선택지에서 지금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때 조동사를 삭제해서 일반 시제로 전환하면 오답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이 법안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더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0번 선택지는 지금 아직 한게 아니야. 할 예정인 거지. 그런데 만약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이 법안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보여주도록 강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버리면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라고 하는 우리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 오답이 될수 없음이라 쓰네요. 그래서 뭐다? 오답이 됩니다. 요거를 좀 참고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2번. 이 억제가 거리의 항쟁을 유발했다? 그거에 관련해서는 모르겠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야당 이제 의장은 백신 패스를 반대하진 않았어요. 자, D번과 2번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겠더라? 발췌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죠? 거리의 항쟁을 유발했는지, 아니면 백신 패스를 야당 의원이 반대한 건 아닌지, 요거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스캐닝하면 되겠다. 그런데 바로 나오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백신 패스는 지지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확실하게 몇 번으로 D번이 틀렸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의 하나가 뭐예요? 전체 맥락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스캐닝을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것이다. 또 하나, 제가 선택지를 먼저 하나하나 읽지 않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하나 읽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뺏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겐 제가 눈으로 훑어보는 정도만, 그러면서 공통점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만 보는 거지, 이거를 하나하나 파악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2번에서 이제 몇 번이죠? 23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유형은 글의 소재와 그 다음에 내용 일치를 물어보고 있는 유형이 되겠네요. 자, 문단은 두 개의 문단이기 때문에 저는 문단이 두 개니까 뭐두 번째 문단의 일정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기준점을 알려주는 거는 문단을 제외하고는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가 이미진이라는 부분이 문두에 남은 예보다 상황 예시다. 상황 예시는 중심 소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일상적인 사물들이 빛을 만든다라는 세계를 상상해 봐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상을 해보라라는 거는 실현된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상상이라 라는 관점은 또는 가정해라 또는 고려해 봐라. 이런 거. 고려해라라는 건 우리가 영어로 consider, 가정해라라는 건 우리가 suppose죠? 상상해라라는 건 imagine인데, 자, 이런 관점은 실현된 게 아니죠? 이걸 실현됐다고 이야기하면 오답이 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상상해라, 가정해봐라, 뭐 아니면 고려해봐라 이런 관점은 실현된 게 아니죠. 근데 이거를 내용 일체에서 뭐 실현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동사 같은 걸로 해서 넣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밝은 나무가 거리를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들이
달걀, 그들이 물을 필요로 하고 재배될 준비가 됐을 때, 그리고 신호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수백만의 작은 유기체의 빛과 함께. 자, 그래서 여기 시제를 보세요. It could happen. It could happen. 실현이 된게 아니라 실현이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얘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가 정말 이 글의 핵심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자, 이 글의 중심 소재는 그러면 요약을 해봐야지. 전문단 읽었으면 요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약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대단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딱두 가지 갈래로 하면 됩니다.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예요? 중심 소재 정도를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면은 그냥 식물들, 지금 식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걔네가 빛이 나면 좋겠다. 빛이 날 수도 있다.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끝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생체 발광은 이 단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식물에서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not이 나오면 but이 나왔어요. 이걸 우리 뭐라 불러? 흑백 논리라 부르죠. 흑백 논리가 나오면 얘 뭐다? 내용 일치에 출제될 수밖에 없는 근거죠. 다시 한번, 흑백 논리는 출제될 수밖에 없는 근거죠. 그러면, 자, 본래 존재한 건 아니야. 근데 이 회사가 빛나는 식물을 뭐 하는 중이야? 만드는 중이래요. 자, 만드는 중이라는 거는요, 아직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만드는, 개발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지. 사람들은 두세 해 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꿈을 꿨습니다. 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까지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 여러분이 he's working toward a future in which gleaming plant replies indoor lamp부터 끝까지 읽어봤자 그가 이런 부분을 향해서 일을 하더라 예시에 불과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을 때는 어디에서 딱 전문가가 말했던 지점에서 끝맺음 짓는 게 맞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한번 22번과 3번을 보도록 할 텐데. 자, 22번. 1번이 아니죠? 자,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예요? 식물이에요, 식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3번 한번 보시면, 2번, 2번을 보시면, 갑자기 뭐 농업 모델, 유전공학의 농작물, 갑자기 벤처 기업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답 B번이죠? 자, 23번. 언젠가 우리는, 자, 여기 한번 시제 한번 보세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B번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자연에 빛이 만들 수 없어. 그렇죠. 이게 뭐예요? 흑백 논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한 거죠. 자, C번을 보시면 이 회사가 식물에만 성공했어? 이거 아니죠. 성공한 건 아니지. 지금 만드는 중이라 그랬지. 성공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서 결국 출제가 된 거야? 흑백 논리를 바탕으로 출제가 됐죠. 결국에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정답은 B번과 C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24번에서 25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가 출제가 된 거는 동국대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사실 이화여대에서 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는데 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읽으면서 중심 소재가 뭐고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를 잡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영어시는요 우리가 문학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시만큼의 어려운 수준은 절대 안 나와요. 자, 문제 유형을 보시면 동의어와 내용 일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쉽게 나온 거 아닌가? Venerable이란 단어가 respective 정도가 당연한 거 아닌가?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 너무 쉽게 낸것 같고요. 자, 내용 일치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 글의 중심 소재와 또 중심 문장은 뭔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물고기를 잡았어. 그리고 그를 보트 아래에다가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해서 걸어뒀다는 거야. with 분사구문이죠? 모한 채로. 훅을 그의 입의 코너에다가 고정된 상태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지금 뭐 했다는 거야? 보트 밑에다가 딱 물고기의 입을 뚫어서 그 가운데를 뚫어서 딱 걸어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싸우지도 않았대요. 결코 싸울 그것도 없었다는 거지. 그는 grunting weight, grunting이라는 게 뭐예요? grunting? 끙끙거리는 무게. 그러니까 끙끙거리면서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계속 물고기가 매달리고 있는 것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battered, battered이란 단어가 뭐예요? 구타당하다. vulnerable. vulnerable, 우리가 지금 여기 동의어를 굉장히 존중받고, 그러니까 존중받는 느낌보다는 연장자. 나이가 좀 많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홈리, 못생겼대요. 여기저기서 그의 갈색 피부가 이런 고대 벽지의 줄무늬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대. 그리고 더 어두운 브라운 패턴은 벽지처럼 보인대.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꽃과 같은 이런 모양인데, 그게 되게 뭐한대요? 이런 모양들은 되게 더럽고, 이런 점점 나이를 통해서 잃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매달려 있는데, 이 물고기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색깔들이 이렇게 뭐한다? 바래지더라. 이게 끝이죠. 자, 그러면 중심 문장을 잡으면은 그냥 화자가, 나라는 화자가 물고기를 잡아서 묘사하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물고기를 묘사하다. 끝. 이 정도만 볼수 있겠거든요. 자, 25번에 화자가 물고기를 reel in, 뭐뭐를 감다, 감아둔 거, 뭐 괜찮고. 비번에 여전히 물에 있어요. 후크가 그의 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로. 그렇죠. 여전히라고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물 절반 가운데 딱, 보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번은 맞고. 10번. 물고기가 포기했어. put up. 원래 우리가 put up이란 단어가 세우다인데, 지금 여기서 싸움을 세우다는 건 덤비다죠. 그러니까 덤비지도 않은 채로 그냥 포기한다. give in, 포기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번. 색깔이 바래. 그렇지. 근데 이거 너무 정답을 너무 두드러 준게 아닌가. 좋은 상태가 아니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색깔이 바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26번과 8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가 있고, 글의 목적과 내용 일치가 있습니다. 뭐, 문단의 개수는 하나인데, 워낙 지문이 짧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점을 잡는 건 의미가 없지 않았나. 너무 짧아가지고, 거의 뭐, 건국대 독해 정도 되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가, 지금 이제 아디다스가 팔리와 파트너십을 맺혔대요. 근데 그들이 바다에 대한 인식을 진척시키는데, 이것은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읽은 학생들 있을 텐데, 결국에 얘네들이 보여주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들이 뭐 하는 거, 이렇게 협력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면 이들이 보여주는 게 뭐야? 여기 보시면, 에코 디자인이 뭐할수 있다? 빈칸할 수 있습니다. A, B가 나왔죠. 자, 시간 조건 부사절의 문장 가운데 다음에 무슨 역할? 구체적 진술이죠. 자, 그 다음에 아디다스가 똑같은 말 이제 하겠지? 러닝화를 판매를 해. 플라스틱과 이런 그물망으로 제조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인기를 끌었어. 캐치 온이 인기를 끌다잖아. 그 생각이 뭐야? 여기서 여러분이 그 생각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땅끝, 하늘과 땅이 차이, 이게 그 아이디어, 에코 디자인이지. 그게 뭐다?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은 더 많은 지구 친화적인 상품들을 제공하는 중입니다. 인기를 끌었다. 인기를 끌었다. 러닝화는 대상인데 사람들과 연관시킬 수 있는 거래요. 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했대. 나는 결코 예상치 못했어요. 영향을 이렇게 미칠 거라고. 그 다음에 이런 그물망은, 그리고 대략 16개. 이게 내용일치 있기 때문에 수치 잡아줘야죠. 외대는 수치 무조건 냅니다. 신발을 만드는 이게 필요하대. 팔리는 몰디브 해안가에서 이걸 모은대. 그 다음에 몰디브를 설명해 주는 건 필요가 없죠. 끝. 자, 그러면 이 글은 결국 A번은 뭐가 들어가야 돼? 인기를 끌만하고 환경 우호적인 이런 상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거. 결국에 이런 거잘 팔리고 그러면은 A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에코 디자인은 뭐할수 있다? 1번, 2번, 3번, 아, A번부터 2번까지 보면 결국 수익성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는 유익하다, 유용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2번이 쉽게 나왔는데, 자,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였어요?
에코 디자인인데, 자,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에코 디자인과 지금 보시면 유용성. 이게 뭐랑 지금 같은 단어예요? profitable가 같은 단어죠. 요게 지금 이거 알고 출제를 하셨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한데, 연관이 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A번을 이제 고르게 되면은 여러분 중심 소재를 못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7번. 27번, 내용 일치. 자, 파트너십을 맺었다. 뭐, 그렇고. B번에 rule out이라는 단어가 뭐 출시하다죠. 2016년에 예시를 통해서 냈고요. 환경 우호 상품이 또 시장에 잘 팔리더라. 그렇죠. 그리고 각 신발은 그물망을 재활용하고 16개.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은 되게 조심스럽게 딱 정확하게 16개가 라고 얘기 안 하고 거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2번을 보면은 몰디브에서 신발이 만들어진 건 모르는 거죠. 여기서 플라스틱이 수집이 된건 맞지. 그런데 이게 신발로 몰디브에서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따라서 2번은 없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틀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29번에서 31번까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29번에 30번을 보시면은 여러분 문제 유형 한번 보세요. 글의 제목과 빈칸 완성과 그리고 내용 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의 기준점을 잡을 때는 어디로? 빈칸 완성에 관련해서 정답의 근거가 도출되는 지점까지 우리 기준점이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While이 나오면 주절 강조죠. While이 나오면 주절 강조입니다. 자, 이런 통념이 제시해주는 역할은 우리 중심 소재다. 자,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였어요? Psychedelic drug. 사이키델릭 드러그가 이 글의 중심 소재입니다. 보시면 연방 정부가 사이키델릭의 의료 사용에 관해 인지를 못했고 이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남용할 가능성만 있어라고 하는 반면에 몇몇 저명한 대학의 일부가 연구하였습니다. 자, 이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들이 뭐를 연구했어요? 지금 네 가지 물질을 연구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지시하고 있죠? 특히나. 자, 그럼 뭔지 모르지만 사이키 드러그 이네 가지 물질 정도가 뭔지 몰라도 중요하겠구나 정도 알겠죠. 자, 그다음 전문가가 또 시사하더라 이런 거 필요 없죠. 이런 거 지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물질들 약속했대요. 뭐라고? 더큰 치료 계획의 부분으로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네. 긍정과 부정이 이제 모두 나온 거지, 그러면. 또한, 증거가 있습니다. 열거가 나왔는데, 증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사이키델릭이 뇌에서는 다르게 운용됩니다. 뭐보다? 마약보다. 뭐, 그러면 이미, 지금 비교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 일치의 근거 기반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옹호론자들은 빈칸을 요구한다 그랬는데, 자, 지금 보면은 뇌에서 다르게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따지면 좋게 얘기하는 거죠. 자, 비교급 비교 같은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러나 사이키델릭은 여전히 비싸서 법률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대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옹호론자들은 30번에 1번 그렇죠? 법률을 요구하는 거죠. 정답은 좀 쉽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신진대사, 뭐 거절, 정신과 뭐 이런 거다 아니기 때문에 A번 정도만 쉽게 나올 수 있겠고 법 이하까지가 딱 읽기 적당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9번 같은 경우에는 글의 제목인데요. 자, 이게 전략에 관한 글이 아니죠. B번에 정책에 관한 글도 아니고, 그리고 사이키델릭 사용을 막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D번은 중심 소재가 없습니다. 정답 2번이죠. 약속됐고,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정부가 이야기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1번 한번 볼까요? 자, 연방정부가 의료 사용을 인지해서, 아니죠. 사이키델릭은 싼게 아니라 비쌉니다. 미국 정부가 입법화를 계획한 게 아니죠. 옹호론자를 한 거예요, 옹호론자가. 다시 한번, 미국 정부가 계획한 게 아니라 옹호론자가 계획을 한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문제 풀수 있어야 돼요. 사이키델릭 드러그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 다른 방법이라고 비교급 비교해서 출제가 됐죠. 근거 기반 31번. 자, 어때요? A번, B번, C번, D번을 소거하니까 정답이 2번 나오죠.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소거법을 통해서도 이미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2번이 어디 있나 이걸 계속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적인 요소가 자칫 그 찾다만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 정답이 아 소거되니까 2번이구나 체킹하고 넘어가서 다른 문제 다 풀고 마킹을 하려고 하기 전에 시간적인 요소를 봤더니 남았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봐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32번에서 3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과 뒷내용 추론과 내용 이해가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한 개인 상태에서 뒷내용 추론이 있기 때문에 하단의 일정 기준을 잡아서 뒷내용 추론부터 먼저 풀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주제를 못 잡겠으면은 글의 제목을 잡기 위해서 첫 문단에서 일정 부분까지 읽고서 문제를 32번의 타이틀을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4번의 22년도 트렌드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만약 여러분이 기준점을 잡게 된다면 크게 another이라든지 그죠? 큼직한 게 기준점이에요. 또는 다르게 보면은 여기 end가 되지 않을까. 자, another부터 보시면 이런 되풀이되는 기술은 리스트에서 디지털 헬스 기어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최적화를 추적을 해서 가능한 한 질병들을 진단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누가 나왔어요? 헬스 디지털 기어였어요. 또 다른 열거. 자, 그리고 자동차 업자인데 전기차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이 사람은 계획을 박차를 가하고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이 단어를 모를 수 있거든요. 페이지하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라는 것과 누구는? 예를 들어서 이미 가스 동력에 의한 자동차는 뭐가 될까? 대조라는 건 알았어야지. 그지?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거를 충족하려고 막 계획을 세워 나아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자동차도 같이 나아갈까? 동력을? 가스 동력을? 아니죠. 이게 둘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에? 34번에 정답 B번이 나오고요. 자, 이건 좀 쉬웠던 게 여기 4개의 기술 트렌드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을 침투할 예정인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여기 누가? 여기 네 개의 트렌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네 개의 트렌드가 얘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A번이고 34번은 B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제문만 잡으면 되는데 자, 여기 또 이미 침투해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다시 한번 침투해왔다 이게 왜 틀렸어요? 지금 여기서 뭐를? 침투할 예정이라고 했죠. 이미 침투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심 소재가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침투했다라고 한건 아니죠. 그래서 A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실수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A번을 또 이제 채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B번에, 불규칙적, 뭐, 일관성 없는 트렌드? 왜 그런지 모르겠고, 갑자기 보수적인 투자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자, D번. New Technology. 저는 일단은 요 부분. 일단은 발전이 뭔지 모르겠고, 2번. 3D 게임. 3D 게임의 이런 이제 효과. 아니죠? 이건 중심 소재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A번은 B번인데, A번이 아니면 사실 D번이죠. 정답은 D번인 건 맞습니다. D번이에요. 자, 상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look ahead at. 자, 내다봅니다. 소비자 기술에 새로운 게 무엇이 있을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이 패드 유행일 것인가? 자, 같은 트렌드의 상당 부분들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특히나 여러분, 굳이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거는 기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트렌드, 기술에 관련돼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굳이 이런 걸 써야 됐을까? 자,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고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서 또그 기술은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죠. 자, 뒤를 보시면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성숙하기까지.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그걸 사기 전까지. 실제로라는 것도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독해에서. 자, 그럼 결국에 실제로 우리가 그걸 사기 전까지 기술이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32번에 Gradual Evolution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정답이 32번에 D번이었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주제만 잡으면은 충분히 32번에 D번이라고 정답이 도출될 수 있겠죠? 자, 35번에서 넘어가서 3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의 유형을 보시면은 우리 글의 제목과 또 빈칸 완성, 내용 일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내려고 하다가 마감기에는 촉박하셨는지 아주 보편적인 걸 냅니다. 자, 문단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단의 개수가 하나인데 지금 내용 일치 주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칸 A번이 너무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제문이 도출될 수 있는 지점까지 우리가 읽는 게 맞겠다. 자, 그게 애매하다 싶으면 여러분이 3분의 2 정도까지 읽는 게 가장 좋겠는데, 그거는 기준점이라는 걸 여러분 아예 잡지 못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 솔루션이라는 게 있대요. 당신이 지킬 수 있는, 그게 A래요. 이게 주제겠죠. 첫 번째 빈칸에 또 문장을 물어보는 건 주제죠. 자, 그 다음에 seem, but, seem. 뭐, 통념, 비판, 반박이죠? 놀라운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또 나오죠, 이거. 너무 많이 나오지 않니, 이런 거? 그지? 그럼 여기 다 지울게. 자,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다이어트, 다시 한번, 다이어트, 뭐가 없다? 효과가 없어. 다이어트, 효과가 없어. 자, 또 말하죠. 지워야지. 음식 억제하는 거, 너로 하여금 더 많이 먹게 할 거야. 다시 생각해야 돼. 이게 뭐야? 효과가 없어. 이걸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 또뭘 유발해? 생존의 디펜스를 유발하는 거야. 생존의 방어를 유발하는. 이게 생존의 디펜스를 유발하는 거, 자기 몸을 더 보호하게 만든다는 거지. 신진대사 느리게 할 거야. 그리고 체중 감소 더 어렵게 만들 거야. 미래. 자,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그 레솔루션이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자, 여기 또 조심해야 돼. 흑백 논리야, 이런 거. 자, 여기 보시면 but not 흑백 논리지. 자, 더 건강한 삶을 가지는 걸 포기하는 건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게 너가 건강한 삶을 안살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래. 말하고 싶은 건 but 이하지. 자, 이런 올바른 다이어트 습관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위성을 심지어 이야기죠. 이런 게왜 나올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일단 뭘 그만하래? 칼로리 세는 거 그만하래. 그다음에 좋아하는 음식 금지하는 것도 그만하래. 그리고 이런 성공을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몸무게 재는 거라 할게요. 그런 거 그만 안 합니다. 자, 어바웃에 관련된 게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이게 다 이거에 관련된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여기죠? 그래서.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답변 강조죠? 다시 한번. 대안이 뭐냐? 자, 지금 보시면 흑백 논리까지 쓰고, 당위성 쓰고, 그래서 쓰고, 의문점까지 쓰고.
그다음 뭐라 그래? 전문가 또 나오고. 그치? 전문가 또 나오고. 그럼 결국 뭐예요? 여기가 주제죠. 다이어트는 이제 효과가 없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겠어? 새로운 접근방법. 그게 뭐야? 뇌 과학에 기반한 건강한 식단. 건강한 식사. 이 정도. 끝. 더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양한 기술, 뭐 이런 인식을 높이는 기술, 이런 거 아니다. 주제문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정확하게 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 정도까지만 봐도 충분했었다. 자, 35번을 한번 볼까? 타이틀. 이게 전통적인 다이어트가 여전히 효과가 있어? 절대 아니죠. 의지력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신년 이런 결단은 지속될 수가 없어. 이것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자, 여기 보세요. 4번에 중심 소재 나왔고, 그지? 뇌를 트레이닝하라. 근데 이거 왜 나오는지 알겠지? 정답은 몇 번? B번이 되겠죠. 36번. 빈칸 A번. 다이어트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C번. 정답 쉽게 나왔을 거예요. 37번. 내용 일치. 자, A번. 음식 억제 최고의 전략 아니다. B번. 칼로리 세는 거 하지 말라 그랬고요. B번에 의지력이 중요해서 읽진 않았지만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건 이제 만 정답에 안 나오면 스캐닝하면 되겠고. 자, D번에 당신은 어떻게 뇌가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해서 효과가 있는지 아는 게 낫다. 그렇죠. 자, 결국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아, 이 문제는 35번, 6번, 7번이 저를 같이 하는 거였네.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번, C번, D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38번에서 4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제목과 빈칸 완성과 내용이 일치고, 문단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자, 본래 우리가 끝난 지점에서, 빈칸 A번이 너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문단은 하나예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나름대로 열심히 출제하려 했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문제입니다. 출제자가 출제했었던 경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던 문제였어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파타고니아의 CEO가 되는 비공식적 자격은 빈칸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러면 그게 뭘까? 자, 일단 이 CEO가 티베트 불교를 수행했대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여기 해석 잘 해야 되겠죠? 그 전에 CEO는 스키광이었어요. 그리고 명상을 좋아해요. 자, 일단은 이 사람들은 불교를 수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키도 좋아하지만 명상도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인물이 나왔으면 우리가 표시해야 되겠죠? 이 사람, 설립자를 설립자. 설립자는 불교였어.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이 2020년 파타고니아 CEO로 지명이 됐을 때 그의 행동은 당연히 놀랍지도 않았대. 그는 뭘 좋아해? 산 타는 거 좋아하고 스키를 좋아하고 아웃도어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 자, 일단 정답 나왔죠. 산 타는 거 좋아하고 스키 타는 거 좋아하는 거. 39번에 정답 3번이죠. 됐습니까? 자, 정답 쉽게 나왔고. 그다음 뭘 포함해서? 블랙 다이아몬드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비록 그가 불교주의자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 주절이 중요하지만 내용일치로 나올 수 있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로 출제가 될수 있다? 내용일치로 출제가 될수 있다. 자, 라이언 갤러트가 불교주의자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사회적 환경 활동주의로서 10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있대요. 아, 그렇지만 그 사람은 뭐는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 환경 활동에서 경력을 갖고 있었네. 자, 그로 하여금 가장 정치적으로 관여된 회사 중 하나로 알맞는, 그리고 그 혈통이, 자, 이거와 마찬가지, 이거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가 유럽에서 파타고니아 운용의 CEO로 이제 성장했는데, 자, 이 사람은 혼란의 중심이 있었대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혼란의 중심에 있었다. 자, 지금까지는 CEO의 자질에 관련돼서 이 사람들의 뭐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느냐 이거를 말했다면 이번에는 뭘 말하고 있어요? 회사가 위험에 있었어 이렇게 갑자기 톤을 바꿔줍니다. 그죠? 갤런트가 뭐가 있었다? 혼란의 중심이 있었대. 미국의 최초 소매업자 중 하나였대요. 언제? 팬데믹에 시작했을 때 문을 닫았던 것들 중 하나였대요. 이런 워너문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해고도 했다는 거죠, 회사에서. 그것이 그 자체로 직원들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인물. 이 사람은 지난 여름에 갑작스럽게 뭐 했어? 사직했어. 후계자도 없이, 이런 거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흑백 논리예요, 이런 게 다. 흑백 논리라는 게 나대의 법비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후계자도 없이 나가버렸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글로벌 위기에서, 셧다운, 세계가 셧다운 그 위기에서 파타고니아 환경 이제 활동주의가 엄청 뿜어져 나왔대. 지금 1년 이상 재직하는 동안 누가? 이 CEO가 여기서 지배적인 역할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회복을 했고, 비록 지금은 공급사슴 싸우고 있대요. 그리고 그 판매량을 이만큼을 뛰어넘는데 그 회사가 뭐하고 있었죠? 1%의 수익을 환경그룹과 기부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한요 정도까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글을 읽을 때 어때요? AB라는 식으로 뭔가 딱딱 떨어진 게 아니라 내용이 정말 산만할 정도로 많죠. 이런 거는 주제 기반형으로 문제가 나오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인물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죠. 우리가 인물이 두명 이상이 나오게 되는 순간 출제 비율은 이 대상들을 크로스하는 요소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물로서 나왔을 때 갤럿트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추이나르에 관련돼서 나왔었고 또 마르카리오가라는 사람에 관련돼서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물에 관해 뭘 했느냐도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뭐에 관련돼서 나왔어요? 처음에 흑백 논리에 관련돼서 나왔고 뿐만 아니라 처음에 뭐 했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극복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문제를 보면은 38번에 정답은 A번입니다. 이게 A번인데. 자, A번 이유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문두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다들 좋아하더라 라고 해서, 파타고니아의 CEO의 자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고르려고 했죠. 그랬는데, 뭐 지금 B번이나, 뭐 아니면 C번이나, 또는 D번, E번, 특히 CD는 소재가 없고, 이게 지금 파타고니아 대량 해고에 관련된 글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정답이 될 만한 게딱 없는 데에서 다시 생각을 해봤지.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맞다. 그러고 보니 CEO의 자질에 관련돼서 익스터널 스포츠를 관심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회사가 혼란이 있었고 그거를 누가 이끌었었던 CEO의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업앤 다운 장단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흥망성쇠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A번이 되지 않았나 싶었죠. 근데 이거는 문제를 잘 출제를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정답은 A번이고요. 만약에 저는 틀린다면 학생들이 38번 같은 걸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배점이 그렇게 높진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40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내용 일치인데 오로지 불교주의자 이런 거안 되죠. 그죠? 자,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게 우리 내용 일치에서 성급한 일반화는 주로 뭘 때? 얘는 틀린 선택지를 만들 때 쓰는 시그널이죠. 대표적인 요소가 all, never, still, just, always 등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only가 아니었었죠. 아까 우리 누구는 환경단체에는 10년 동안의 이런 이제 경력을 갖고 있는데
불교주의자는 아니었던 사람이 누구세요? 바로 갤러트였죠. 그러니까 온리가 틀렸고. 비번. 자, 마르카리우라는 사람이 추천을 했다? 아니죠. 이 사람은 흑백 논리로서 뭐였어요?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흑백 논리를 바탕으로 출제를 했죠. 그리고 요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불교를 수행했어요? 아니죠. 이 사람 불교주의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C번과 A번은 맥을 같이 하고. 그 다음, D번. 파타고니아가 수익률의 일부를 환경단체와 공유하더라. 그렇죠. 우리 요거는 나왔었죠. 정답은 D번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환경단체가 셧다운을 이끌었대요. 그런 거 아니었죠? 정답은 D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처럼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나오기보다 애초에 주제 기반형 내용 일치는 AB 순으로 깔끔하게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런 반면에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둔게 아닌가 싶었던 문제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좋은 지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기출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